주요실을 찾은 오늘의 손님은요, 꽃등의 주인공 가수 연정수입니다. 제가 꽃등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한 7개월 정도 바쁘게 활동하고 있을 때 직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. 장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. 다행히 주변은 번지지 않아서 2018년 10월에 완치를 했습니다. 아우, 고생하셨다. 완치, 완치. 연정 씨가 오늘 이제 저희 친절한 진료실에 들러주셨는데요. 그럼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점검부터 해볼까요?